야, 이거를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참고 참다가 떠나기 전날 먹습니다. 왜냐면은 전주에 있는 거 한 번이라도 먹어버리면은 진짜 맨날 며칠 이거 먹으러 올 것 같아가지고. 와, 씨. 미쳤다. 냄새 죽인다. 뭐 먹지? 일단 오리지널 하나만 먹어보고 더 살게요. 저 종류별로 하나씩 주고요. 하나는 지금 먹을 거예요. 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시나몬이 뿌려 있습니다. 충동 구매 해버렸습니다. 가격대가 있지만 2만원을 막 바로 질러버렸어. 아, 오늘의 목적지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일단 1순위로는 무조건 군 단위로 선택해서 갈 거고, 요번에 서해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동해는 되게 많이 봤는데 서해는 제가 살면서 본 기억이, 그래서 전라도까지 온 김에 서해 한번 보고. 몰라, 일단 출발. 일단 서해랑 붙어있는 군 단위가 전라북도에서는 부안군이랑 고창군 두 군데밖에 없네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선택하신 뒤에 정보가 뭐야? 시간이 안 나니까? 아, 그냥 티켓 끊으면 그 하루 동안 아무거나 살 수 있는 건가? 이게 또 시스템이 다른가? 아, 부안 저기 있다. 고창도 있고. 예. 안녕하세요. 혹시 부안 버스 몇 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부안 12시 20분이요. 지금 몇 시지? 혹시 고창은 몇 시에 있어요? 11시 53분이요. 또 고창 하나 주세요. 고창이요? 버스 시간은 안 나와있나요? 아, 나와있진 않아요. 어? 지금 11시 5천분인데? 당구요. 네. 어? 전광판에도 버스 시간이 안 나와있는데. 뭐예요? 고창이에요? 3090 고창 타요.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고창 가나요? 방어 들렸잖아요. 어떡하지? 화장실 안 가면 어떡해. 한 분이 출발이야. 기사님 바로 출발하나요? 화장실만 10분 차요. 10분 차요. 네, 갔다 올게요. 빨리 갔다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창이다. 날씨는 맑은 부분 있고 흐린 부분 있고. 자,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오, 이리아도 있고 본죽도 있고. 오, 할리스 커피도 있어. 일단 비가 안 오니까 너무 좋네요. LG U+에서 뭐 이런 노래를 틀어주냐. 구수하게. 와, 시장이야, 시장. 바로 앞에 있어. 여기는 신호등이 없네. 거의 진짜 예천이네. 눈치 보고 건너야 돼. 여기 행진 따라서. 오늘 뭐지? 장난인가? 이 100% 장난 느낌인데? 한번 쫙 둘러봐야겠다. 고창에는 뭐가 유명하지? 야, 맛있겠다. 이렇게 반찬 가게도 있고. 야, 족발. 족발 죽인다. 지금 2시거든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맛집을 검색하는 것보다 여기 현지에 사는 주민분들한테 물어서 현지인들만 아는 그런 찐 맛집 가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아, 옷을 하나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잘 때 입을 편한 옷을 안 챙겼더라고. 그냥 부질근한 거 아무거나. 그냥 잘 때 입을 편한 옷 찾고 있는데. 바지요, 티요? 티셔츠. 네. 요런 애들. 이게 5,000원씩 나가는 거예요. 오, 괜찮은데? 여기서 근데 색깔이 지금 이렇게밖에 없네요.
슈프림 100% 짭일 거 아니야. 오늘 장날이에요 혹시? 네, 고창 장날. 아, 여기 고창에 여행 왔는데 무슨 음식이 유명해요? 고창어에다 볶음밥 술 먹어야죠. 장어가 유명하고. 아, 풍청장 원래 여기서.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한번 둘러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장날이냐?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네. 장어는 근데 혼자 먹기 너무 비싸잖아. 여기 신기한 음식이 있어. 짬짜면인데 보통 이제 짬짜면은 그릇 자체가 반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나눠서 나오는데 이거는 한 그릇에 같이 짬짜면을 넣어버렸네. 약간 요런 느낌? 짬뽕이랑 짜장면이 같이 들어가 있어. 짬짜면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기해. 사장님. 네. 다 만드는 건 공기밥이요. 컵라면으로 비유를 하면 짜파게티랑 짬짬뽕이랑 섞은 느낌? 그거에 이제 중국집 버전. 이제 그 서해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도상으로 보니까 전라북도 가장 서쪽에 90호 해수욕장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만약에 텐트를 치고 1박을 할 수가 있으면은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뭐 가면 뭐든 되겠지.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90호 4시 반. 90호 가는 거 여기서 하는 거 맞아요? 4시 반 출발이니까 한 5시 반쯤 도착하겠다. 출발. 90분 안에 나밖에 없나 보네. 55분째 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없나 보네. 90호 해수욕장 왼쪽. 왼쪽. 걸어서 한 10분 걸리네. 아, 나 잘못했다. 나가는 버스 몇 시인지 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시골은 배차 시간이 길어서 괜히 버스 시간 모르고 나왔다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나갈 때 시간 맞춰서 나와야지. 여기 잠깐 있어라. 금방 갔다 올게. 누가 안 훔쳐가겠지? 아, 한 반틈 걸어왔는데 다시 반틈 가야 되네. 이랬는데 정류장에 시간표 같은 거 안 붙어 있으면은 헛걸음, 완전 헛걸음이네. 없나? 진짜 없나? 멀리서 봐야 보이나? 그냥 무작정 나와가지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따, 별일 없었냐? 여기 지금 완전 아무도 없거든요? 마스크 잠깐 벗겠습니다. 아우, 제한 냄새. 아이씨. 야, 바다다. 오랜만에 바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서해를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완전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모르겠는데, 완전 어렴풋이 그 인천 쪽에 바다 갔던 거 말고는 진짜 처음, 진짜 처음. 경상도 살다 보니까 서쪽으로 오기가 힘들어요. 여기 같은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씨, 안 되나 봐. 규정이 바뀌었나봐. 혹시 여기 무료 캠핑장은 없나요? 네? 못 치게. 아, 왜 그러지? 원래는 무료인데 안 치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공사한다고 못 치게. 아, 공사한다고? 네.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네.
혹시 여기 숙박은 얼마예요? 학생 같은데 이거 혼자 왔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네. 학생은 아니고요. 응? 아니 대학생이구만. 아니요 대학생도 아니고 청년입니다. 청년. 원래는 캠핑하려고 왔거든요. 여기 뭐 원래는 오셔도 돼요. 네? 근지라고 돼 있던데요? 텐트 가지고 오셨어요? 네, 텐트 있어요. 1인용 텐트시죠? 네, 맞아요. 아, 그냥 여기다 치고 네. 자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혼자 다니시는 분한테. 역시 시골 인심 너무 좋아. 여기 청소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아, 좋다. 여기 자리 내어주신 사장님께 드려야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좀 드세요. 에그타르트인데 네. 제가 경주에서 사왔거든요. 오 먹어요. 아, 네. 어차피 저 다 못 먹어서 어떤 거 드릴까요? 아무거나. 어디서 왔어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와. 여행하고 있어요. 혼자? 네, 충청도부터 쭉 내려왔어요. 와 대단하시네. 아 이거 사오길 잘했다. 너무 잘했다. 샤워는 어떻게 하지? 여기 한 바퀴 둘러봐야겠다. 여기 화장실도 있네. 열려 있겠지? 열려 안 열려 있겠지? 오. 여기서 샤워는 못해도 뭐 세수나 양치 같은 건 할 수 있겠다. 어차피 오늘 땀 많이 안 흘렸으니까. 아닌데? 땀 식었으니까 안 흘렸다고 치자. 일몰 보러 가려고요.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진짜. 헬멧 미쳤는데? 미쳤다 진짜 오랜만이다 바다 헬멧.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입맛이 맛있는가 몰라. 아유 저 다 잘 먹습니다. 네. 저 진짜 조금만 먹을게요. 배가 안 꺼져서 너무 많은데. 이건 다 드셔야 돼. 감사합니다. 제가 숫자 개념이 없어서 짝꿍 다녀야지. 혼자는 외롭잖아. 그러니까 짝꿍 없어가지고 멋있게 생겼는데. 손님부터. 짝꿍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쁘구만. 성격도 좋을 거야. 제가 드릴게요. 이건 여기서 담는 거야. 호호가 맛들 여기서 항아리에다 담았던 거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앞으로 그냥 먹어 괜찮해. 네. 그냥 먹어. 여기 잘 나와. 님이랑. 맛있게 먹는 거 마. 밥 다 먹어? 아, 네. 가만히만 이거. 아니 틀 텐데 거기하고 저녁하고. 간이요? 네. 제가 세계 여행하고 왔거든요. 뭐 길거리 음식도 먹고 뭐 흙도 주워 먹고. 다 올려드렸네. 아 더워. 바닷가라서 너무 추워. 와. 지금은 또 찜통이네. 지금 저 공사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더워서 더 이상 여기 못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떠나려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우 더워.